자, 오늘은 하필 본문이 안식일에 그 꼬부라진 여인, 이 성경에도 표현을 그렇게 했네요.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자, 오늘 이 내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 인간의 삶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저 삶의 언덕 너머 끝에는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죠. 근데 그 죽음을 향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가가 더 의미가 있는 주제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 길을 검토해 보는 것도 참 복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장소는 회당이에요. 이 회당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그들의 전통과 예배와 문화와 말씀을 교육하고 또 만나는 모임 장소로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 후에 이렇게 회당 형태로 발전을 했어요.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 회당이 꼭 마을 한복판에 있어요. 정중앙에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의 그 회당 유명하죠. 그 구조도 보면 거기서 베드로의 집이 멀지 않아요. 그리고 그 회당은 마을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유는 의미적인 이유도 있지만 안식일에 걸어서 어디서든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올 수 있도록 위치를 정중앙에 배치를 하여 건설을 합니다. 그만큼 이 회당의 모임과 예배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이 중요한데, 자, 오늘 10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네, 몇 년 동안이었어요?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 꼬부라져라는 말을 원문을 찾아보니까 척추 교착증, 그러니까 척추가 들러붙는. 그래서 조금 이거를 의역한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전혀 펼 수 없는 또는 반으로 접혀진 이런 몸의 상태로 몇 년을 지낸 거예요? 18회를 지낸 겁니다. 우린 발목 하나가 접질러져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몸의 한 중심축인 허리가 접혀져서 펴지도 못하고 18회 동안을 그렇게 그 상태에서 살았어요.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삶이요 운명이었겠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또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축인 회당입니다.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의 얼개가 지금 무엇을 사실 말하고 싶은가를 눈치채야 됩니다. 첫째, 장소가 어디라고요? 회당이에요. 회당은 그들의 전통이 펼쳐지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들의 예배가 경건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에 18년 동안을 몸을 피지 못하고 꼬부라져 접혀져서 힘들게 이 내장을 움켜쥐고 내장에서 쏟아지는 고통을 움켜쥐고 살아왔던 한 여인이 있어요. 이건 사실상 그 당시 이스라엘이 율법주의와 종교 외식주의에 빠져서 전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묶인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대변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상태는 정확하게 그 당시 고통당하던
종교의 틀에 묶여 있던 이스라엘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몇 가지 그 변화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좀 보십시다.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처음에 어떻게 하셨죠? 보시고. 이거는 그냥 시선을 그쪽에 두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여인의 전 인생을 꿰뚫고 들어가서 18해 동안 펴지도 못하고 그런 구부러진 상태에서 종교의 억압과 형식의 억압에 묶여서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직관하신 겁니다. 보시고. 두 번째는 뭐 하셨어요? 불러서 그를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여인을 향한 선포된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네 병에서 놓일 것이다? 아니에요. 네 병에서 놓였다. 선언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잘 보실까요? 13절에 다 같이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안수하시고 나아가서 그 여인이 18해 동안 펴지 못하던 몸이 펴지면서 고침을 받고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짧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깊이 이제 하나하나의 단어로 들어가 보는 작업을 하겠는데요. 예수님의 이 태도는 당시의 모든 규율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첫째,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유대 남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인을 멀리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목해 보시고 불러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안수하신 다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뜻밖에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인데 재건하다, 다시 세우다 그 뜻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든 한 여인이 기구한 운명과 일생을 다시 재건해 주시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떨어진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재건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얼마나 겉멋과 종교의 화려함으로 빼곡하게 폼을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아무도 한 여인의 18년 동안의 고통에 주목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몸이 반접히고 꼬부라져서 지독한 통증을 평생 아는 채 이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금요 영성 집회 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창동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었죠.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오아시스, 뭐 내부자, 신세계, 쇼생크 탈출 이런 영화는 시대 구분 없이 그 인기와 시청률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 그래요. 특별히 이 오아시스 같은 영화는 몸이 불편한 두 장애인을 주제로 다룬 영화죠. 이 영화를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몇 가지로 충격을 받았는데 스토리에 충격을 받았고 그 무서운 배우들의 연기력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이쯤에서 한국 사회에 만들어져 방영되었다는 것에 또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참 놀라운 스토리 전개가 있지만 제 뇌리 속에 저는 이 영화를 한 세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뭐냐면
그 문소리 씨는 설경구 씨보다 더 심한 장애를 앓고 있죠. 그리고 설경구 씨는 좀 이렇게 지능이 약한 그런 장애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몸은 건강해요.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버스도 타고 다니고 가고 싶은데 가고 그러다가 자꾸 엉뚱한 짓을 해서 경찰서를 자주 들락들락거립니다. 또 경찰서에 붙들렸어요. 가족들이 달려왔어요. 있는데 수갑을 차고 있는데 교회 목사님이 왔어요.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하죠. 그래도 기도할 때만은 수갑을 좀 풀어주십시다. 그러니까 경찰관들도 목사님이 그러니까 동의해서 수갑을 풀고 이제 기도를 해요. 목사님이 간절히 설경구 그 주인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설경구 씨가 거기서 도망을 가버리죠. 이 목사님이 눈을 뜨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감고 기도를 하다가 범인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설경구 씨가 어디로 도망을 가냐 하면 그 연인 문소라 씨가 세들어 살고 있는 그 2층 집인데 그 창가 나무로 올라가요. 나무로 올라가서 신음 소리를 내면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부르는 거죠. 침대에 누워 있다가 뭔가 끙끙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고 문소리 씨가 창문을 열고 거기 붙잡혀 갔던 자기 사랑하는 연인이 나뭇가지 올라가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서로 반갑고 절절해서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내는데 형사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근데 거기 재밌는 광경이 형사들이 막 기어 올라가려고 그러면 나뭇가지를 하나씩 다 잘라내요. 하나씩. 설경구 씨가 꼭대기에 매달려가지고 나뭇가지를 다 잘라냅니다. 못 올라가죠. 지쳐서 내려오기만을 이제 밑에서 커피 마시고 담배 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짠한 장면이 그 다음에 연출이 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이창동 씨가 천재 같아요. 문소리 씨가 창문을 열고 그 남자친구를 바라보면서 MBC 라디오를 틀어요. MBC예요. 라디오를 트는데 두 곡이 나옵니다. 두 곡이. 앞에는 나중에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김범수 씨, 그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하던 그 시절이에요. 김범수 씨 노래가 아주 그 매력 있는 목소리로 흘러나오고 또 하나는 그 노래가 끝나자마자 노래가 나오는데 아주 비트가 빠른 경쾌한 흥겨운 노래가 나와요. 언밸런스죠. 상황과는. 문득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은 이 한 장애를 가진 고통 가득한 이 두 연인과 상관없이 뚱땅거리면서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삽입된 음악이긴 하지만 그 음악 하나가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 스토리 전개가 굉장히 놀라워요. 어쩌면 지금 교회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그 이제 새벽마다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시기 온옷에 맞춘 노래를 부르죠. 그 음악의 장르입니다. 근데 그 담아진 내용은 굉장히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담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음악 부호는 시기 온옷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 온옷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굉장히 비트가 바로 경쾌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신앙의 영역 속의 음악의 요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안 맞을까요? 내용은 절망을 담고 있고 뼈가 썩는 고통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백성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적 부흥을 그 종말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민족이 처한, 시대가 처한 상황은 뼈를 썩는 고통과 같은 절망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노래를 시기 온 옷에 맞추어 불러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든 예배가 질서정연하게 가진 형식과 폼을 다 갖추어서 드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 회중 한복판에 허리조차 제대로 펴지 못한 채 18회를 살아내야만 했던 여인이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네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종교의 바운다리는 뭐 이상이 없어요. 예배 다 참석하고 헌금 따박따박 드리고 다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 치유해낼 수 없는 이 여인과 같은 고통이 가득 붙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가득한 여인을 누가 주목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보시고, 이 보시고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신데 그 속에 근본까지를 꿰뚫어봤다 그 말이에요. 모든 회복의 시작은 주님이 그 고통을 보시면서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정녕히 어떻게 하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라고 돼 있어요.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 여러분, 여기에는 결국 두 개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드러나요. 동시에 이 여인이 이런 고단한, 끊어낼 수 없었던 최고의 극한 절망의 자리에서 고침받고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린 단순히 이 사건을 그래서 회복에만 주안점을 둬서는 안 돼요. 이 기적이 갖는 의미가 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왕되심, 그리스도의 전능하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오신 목적을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이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치유라는 말은 여기서 회복하다, 재건하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여인을 일으키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자기 목적.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 강의를 해왔지만 특별히 누구의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가 하면 이런 고단한 이웃들에 대한 선교의 영역이 어떻게 펼쳐나가지고 확장돼야 되는가. 그래서 누가복음 첫머리 1장 1절에 이 글을 누구에게 먼저 쓰고 있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그 이방인들을 향하는 이 선교적 제자로서의 모습과 그 복음이 어떤 형태로 펼쳐져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반드시 두 개의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였죠. 출애굽기도 이들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고역을 끝내고 구원 받았다라는 중요한 주제도 있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단박에 해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열 번째까지 가서야 설득을 받아내요. 항복을 받아내요. 아, 왜 그렇게 하실까? 그냥 한 방에 끝내시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장자 쳐가지고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단박에 끝내시지.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여긴 하나님의 자기 목적이 있어요.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에요. 누구에게? 첫째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두 번째는 바로에게, 세 번째는 이 세상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의 이야기도 이것이 어차피 이방인을 향한 선포이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이 여인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내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여기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심과 왕되심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는 거죠. 자, 성경을 또 좀 보십시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4절만 다 같이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보시고 분을 냈다 그랬어요. 분을. 그 분을 냈는데 잘 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에게 분을 냈습니까? 무리에게 분을 냈습니까? 예? 문장을 잘 보세요. 예수님에게 분을 냈어요? 무리에게 분을 냈어요? 무리에게 분을 냈어요. 왜 예수님에게 직접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무리에게 분을 냈어요. 이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요? 이 여인과 비슷한 정황에 묶여있는 고통 가득한 인생들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을 수도 있어요. 비슷한 고통에 묶여있던 영혼들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한테 분을 내고 난리예요?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정작 분을 내려면 그 대상이 누구이어야 맞습니까? 예수님이어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분내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뭔가를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사람들에게 지금 한창 신망과 존경을 받는 예수님에게 직접 화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회당장으로서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죠? 위험한 일이에요. 두 번째, 무리들에게, 그러면 이 무리들에게 화를 냈다는 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나? 그냥 고침받았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무리들의 의중을 회당장이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리들에게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해요. 무리들은 어떤 의중을 갖고 이 자리에 모였다는 얘기가 됩니까? 절실함. 아, 내 공고한 삶도 좀 고쳐졌으면, 회복이 됐으면. 이 무리들은 꼬부라진 여인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공고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비록 지금 안식일이긴 하지만 나도 저 여인이 회복되는 모습처럼 고쳐지고 고침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절박함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책망의 근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회당장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엇을 근거로 이 야단을 쳤냐 그 말이에요. 이것 또한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회당장은 무엇 때문에 그 공고하고 절박한 나도 저 여인처럼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낫기를 열망하는 그들에게 야단을 쳤나 그 말이에요. 율법을 근거로 야단을 친 거예요.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제5계명이 뭡니까? 아, 5계명이 아니라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어느 항목에 걸린다는 얘기? 그 항목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즉 안식일 규정이 어긋난 거예요. 그러면 이 회당장의 인식구조,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인식구조는 생명사랑보다는 율법 준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가 뭐예요?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회복하는 게 율법의 원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으로 난도질을 해놓죠. 다 죽여놔요. 너도 나쁜 놈이고 너도 나쁜 놈이고 너도 틀린 놈이고 너도 틀린 놈이고. 이게 이제 교조주의나 문자주의나 근본주의나 율법에 빠진, 율법주의에 매몰된 사람들의 인식 세계입니다. 지금 18년 동안을 꼬부라져 숨도 못 쉬고 살았던 이 여인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왜 율법을 어기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서슬퍼런 공포스러운 신앙의 태도입니까?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소위 보수 진영의 교회 안에 너무도 잘 녹아져 있어요. 사랑하라 준 율법을 검을 만들어가지고 다 베놓죠. 그 피바다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의시돼요. 짠하고. 나 이 정도야. 재는 거죠. 조금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게 인터넷으로 세계에서 다 듣기 때문에 별 시비가 다 들어와요. 저도 요즘은 말 조심하고 살아요. 저 하나 공격당하는 건 큰 문제 아닌데 우리 교회가 공격당하면 안 되니까. 제발 이 교조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주신 말씀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편견이라 그랬어요. 편견. 기억나세요? 오브 예배 성도 외에는 다 기억이 나야 돼요. 편견은 뭐라 그랬죠? 자기 고집. 자기 프레임에 딱 갇혀져가지고 그 프레임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나쁜 놈들이에요. 다 이상한 놈들이고. 박사는 뭐가 박사라고요? 나는 요거 외에는 다 모른다가 박사예요. 원래 박사의 정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생명보다도, 생명이 회복되고 고쳐지는 것보다도 그 율법을 붙들고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게 문제예요. 이 꾸지람은 사실상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규정에 근거해서 터뜨린 분노라고요. 얼마나 정의스러워요. 또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합리적으로 느껴지고 보여지겠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뒤집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놀라운 전개를 펼쳐나가세요. 자, 볼까요?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히포크리시스. 이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쓴다 그랬어요. 가면. 왜 가면을 쓴다고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헬라 시대에 무대에 오르는 연극 배우들은 간단히 말해서 10명이 출연할 일을 5명만 출연을 해요. 그래야 n분의 1로 돌아오는 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두세 개 역할을 맡아요. 그러려다 보니까 천상 가면을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외식이에요. 가면을 쓰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들은 안식일 날에 2000 규빗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이게 미터로 환산하면 910미터. 그러니까 1km 정도 거리는 괜찮아요. 그 안에 자기 짐승들을 어떻게 해서, 여기 예수님이 워드프레이를 하고 있는 걸 발견해야 돼요. 풀어.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여인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고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조금도 펴지 못하다 귀신이 들렸다. 묶였다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은 평생 뭔가 어둠의 권세와 세력에 묶여있는 여자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풀어 본질적인 회복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뭘로 정점을 찍습니까? 짐승의 이야기로 정점을 찍. 야, 너희 집에 키우는 소돼지도 물이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본질인 걸 알기에
풀어서 끌고 가서 물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이 여인은 짐승보다 못하냐 그 얘기예요. 그 이 여인은 너희들이 끌고 가서 물 먹이는 그 짐승보다 못하냐?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아, 뭘 저렇게 자꾸 들어갈까? 이제 마지막 들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기네 집에 키우는 이 짐승들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왜 그랬을까? 이게 자비일까요? 아, 짐승도 사랑해. 그런 건가요? 짐승은 적어도 그들에게 뭡니까? 재물이에요. 생산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의식 세계는 돈과 생명이에요. 그럼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물입니다. 그 다음이 사람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노동 시간이 가장 혹독한 거 아시죠? 지금도 교육자들은 24시간 풀가동이에요. 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자기 생활이 없어요. 과거에는 너무 좀 속이 아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도 다 청춘이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새벽부터 우리는 풀가동되는 거 아니에요. 본당 가용률을 보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3.1교회가 최고일 거예요. 그 본당 하나 움직이는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문 열면 다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간단히 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교육자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교육자는 그래서 교회에서 부분적이나마 사택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혜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목양과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불시에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출퇴근이 없잖아요. 언제든지 일어나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교육자들이에요. 그래서 교육자들에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직원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아직도 멀었지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구조를 보면 이런 노동에 관한 얘기를 하면 또 좌경화됐다 그래요. 날 보고. 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종북 좌파가 돼 있더라고요. 참나.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대로 된 보수가 없어서 진짜 문제예요. 예? 좌파가 문제가 아니라 좌파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 나라 되고 좌파래. 예? 우리는 좌파 오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위파밖에 없어요. 위파. 예? 위파. 문제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몸불편한 장애인들하고 슬프든 기쁘든 같이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에 쩌든 무서운 바리새인은 회당장은 그 생명이 회복되고 고쳐진 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율법을 어겼느냐? 막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덜덜 떨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런 현상이 오늘날 이 보수 진영 안에도 자꾸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편가르기를 하고 세월호 얘기만 나오면 좌파, 좌파. 나는 그 관심 없어요. 이제 바로 내일이 세월호 사주기입니다. 4월 16일 기억하세요. 이 문제는 아직 미완의 현대사의 과제입니다. 저는 그 300명이 넘은 꽃봉오리 같은 아이들의 죽음이 정말 이 현대 한국 사회에 헛되지 않아야 된다고 믿어요.
많은 걸 바꿔놔야 된다고 믿어요. 그 모든 배를 띄운 그 조사 과정에서도 드러나는 게 뭡니까? 전부 돈의 논리에 따라 놀아난 거 아니에요. 거기 왜 좌파가 들어가고 우파가 들어가요? 왜 거기 정치적인 논리를 들이대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어느 쪽에 편을 들어야 되냐면 항상 생명 쪽에 편을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전부를 투자할 수도 있어요. 공고한 한 가련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희생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보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순종이라고 조금이나마 주장하고 싶어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중요한 질서, 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